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운앱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숫자 뒤에 일괄적으로 0, 3개, 즉, 천 단위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천 단위 0, 3개를 다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안에 있는 숫자들은 기본 단위가 1,000원입니다. 단위 1,000원이라고 표시했듯 0, 3개가 뒤에 더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다가 직접 0, 3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빈 셀에다가 1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것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 0, 3개를 붙일 숫자들을 모두 지정합니다. 지정한 다음 이곳에 붙여넣어야 되니까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맨 아래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 있는 숫자에다 계산할 것이니까 값을 선택을 한 다음 곱하기를 합니다. 확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붙을 0, 3개가 모두 붙습니다. 단위 1,000원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숫자 뒤에 있는 0, 3개를 지우고 싶습니다. 기본 단위 1,000원으로 만드는 것이죠. 0, 3개를 한 번에 없애보겠습니다. 빈 셀에 1000을 입력한 다음 이것을 복사합니다. 지울 숫자 모두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갑니다. 대화 상자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값 선택하고요.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확인. 0, 3개가 지워졌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 맨 위에다가 단위 1,000원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